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아, 많이 춥네요. 네, 좀 풀리는 듯 싶더니만. 그런데 뭐 오늘 보니까 MBC 앞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가처분. 왜 남들이 방송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뭐 얼마나 들었나 봐요. 있길래. 어? 자세히 그들은 알고 있나 봐. 뭔 내용. 대충 그러니까. 알겠죠. 대충 알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데서 또 이제 열심히 또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아니, 있는데. 멀쩡한 시민들이 고생을 했어요. 지들은 저 따뜻한 차 타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우리 저 사장실에서 은밀하게 좀 얘기를 합시다. 아니, 뭐 오프닝부터 같이 화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런데 누가... 그런 정치인들은 예. 좀 박살내 줘야 됩니다. 진짜. 다시는 국회 못 들어가게. 국민들이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이런 화난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려면 뭐가 네. 필요하겠어요? 노래? 난로! 노래. 난로? 노래는 들어도 추워요. 왜 추워, 노래가. 노래로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마음을 녹이는.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좀 녹일 수 있는 네. 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핫하게 또 떠오른 싱어게인 2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싱어게인 2? 2요? 원을 안 봐가지고 비교를 못하겠지만 2 저는 노래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받아서 울 수가 있구나. 나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요즘 연기가요? 아, 요즘 연기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뭐 듣고 울었는데요? 엄마와 딸 노래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노래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네. 그 두 팀이 같이 대결했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역대급 그런 대결이 아니었나요? 정말 인상적인 대결이었죠. 네. 그래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죠. 셀카 찍었어요? 눈물 셀카 셀카 같은 거 가져와서 여기서 띄웠어야죠. 아니 근데 엄마와 딸 무대는 왜 이렇게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일단 제가 딸의 입장이기도 하고 뭐 엄마 속도 많이 썩였던 나쁜 딸이니까 그런 무대를 보고 감정입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놓고 효도는 안 하죠? 그거 마음이 변했는데. 감동 좀 깨지 마세요. 진행자가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나도 그런 거 보고 감동받으면 아 잘해야지 이러고 그 다음날 아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싸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그렇죠.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네. 어떤 거 좀 약간 감명 있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뭐 다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익숙한 것에 대해 약간 좀 거리 두려고 하는데 워낙 그 노래들을 좀 다양하게 불러주니까 와 소름이 돋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소름 돋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런 버라이어티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까. 고 각자 어떤 노래를 가장 감명 깊게 들었는지는 잠시 네.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네. 일단 이 프로그램의 취지 그리고 무대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네. 혹시나 싱어게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시청률은 뭐 8%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1은 챙겨봤지만 2는 안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한번 설명만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Sing Again은 그 제목 그대로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도 그렇고 처음에 뭐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다가 번호를 이렇게 붙여갖고 그렇죠. 나올 때 되게 불쾌했었잖아요. 몇 호 가수 이러면서 나와서 무명 가수전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Sing Again이 아니라 무명 가수전이라는 걸 더 키워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세상의 예술가들 중에 무명 가수가 어디 있고 무명 배우가 어딨냐 다 이름이 있다 무명이라고 하는 건 니네 언론들이 이름을 안 불러줘서 그런 거다 맞아요 그 유명한 김준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근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러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창을 막고 있는 언론이 불러주지 않고 다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반성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 그래서 그 일종의 제의처럼 번호에 가려져 있던 무명이라고 하는 편견에 가려져 있던 그 이름표를 떼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네. 그게 목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독특한 오디션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성의 취지가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꽤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숨기면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의도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무대가 딱 노출되면 난리가 납니다. 35호 가수, 그렇죠. 25호 가수 이러면서 막 검색이 막
불을 믿는 거죠. 특히나 히트곡 이런 거 나오면은 아, 이 사람 얼굴은 모르지만 네. 노래는 안다, 목소리는 안다 이런 부분에서 아, 저런 사람을 몰라봤구나 이런 반성의 취지가 좀 담겨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혹은 인상적이었던 몇 호 가수의 무대가 인상적이었는지 각자 얘기를 해보죠.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아, 저는 34호였어요. 34호? 근데, 무슨 노래 불렀죠? 근데 이제 골목길을 34... 부를 때 전 만감이 교차했는데. 골목길? 예,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양동근의 골목길이요? 원래는 골목길이 그 전에, 아. 예, 저 블루스 스타일로 예. 원래 원곡이 있어요. 아, 그래요? 골목길 접어들 땐. 와. 오늘 브루스 추시는 분 의상을 아, 이렇게 블루스를 입고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다 블루로. 아, 블루스. 그래서 김현식 씨의 이제 골목길이 있는데, 사실 제가 김현식이잖아요. 네. 아. 김현식이 혼동돼가지고 네. 맨날 노래 시키고 막 그랬었어. 아. 그리고 그 중에 김현식 노래 중에 네. 사실 김현식 노래가 좀 약간 슬픈 노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골목길은 아까 블루스 스타일도 말씀하셨지만 슬픈 게 아니고 약간 재밌어 상황이. 약간 스토리텔링이 가미돼가지고. 근데 이거를 재즈 스타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편곡을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4호 가수. 그 34호가 밝힌 예술가의 현실. 그 이야기가 너무 절절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현실이죠? 좀 몰라가지고. 아,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 자기가 300회 공연을 한 거라는 거. 예.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회 공연을 하면요, 이건 무명 가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요. 베테랑이죠, 베테랑. 네. 그래서 제야의 고수들이 무대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골목길을 그렇게 차원 높게 부르니까 정말 다른 공연 뭐 퍼포먼스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코로나로 힘든 사람한테 좀 기회를 준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의미까지 더해져서 무대 하나하나가 너무 절실하고 절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혼자서 그랬어요. 저런 사람들을 여태껏 발굴하지 않는 언론 방송국들 전부 다 죄인들이다. 정말 왜 무대를 저들한테 안 대주냐. 솔직히 EBS 정도나 가서 공감 무대 가야 그런 사람들이 나와. 유열의 스케치북이 예전에는 좀 그런 가수, 요즘에는 아이돌이 더 많이 나와. 너무 진짜 잘못돼 있다.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은 그분이 떨어져가지고 네. 유튜브 채널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밑에다가 문화평론가로서 너무 죄송하다고 여태껏 당신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해놓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면 김성수 TV도 좀 후원을 해줘야 될까요? 그 새로 10년에 그런 프로젝트처럼 추진하면 안 될까 우리가? 아, 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쪽 그 대중가요판이 아니라 이제 운동가 였지만 운동가들은 특히 92년 이후에 민중가요? 예, 민중가요라고 흔히 말하죠. 근데 92년 이후 그 대중문화 빅뱅이 되고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이 급격히 막 쪼그라들면서 무대를 빼앗겨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제 그 팀 중에서 한 팀, 푸른 물결이라는 팀의 노래 두 곡을 저희가 이번에 15만 돌파 기념으로 되살립니다. 그래서 그 노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2월 8일 정도에는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노래를 부르세요? 혹시 제가 모르겠어요. 가수들이 부르지. 거기 작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역시. 네? 역시 작사를 네.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 두 곡 중에 한 곡을 제가 작사를 했던 곡이요. 와. 작사까지. 프로듀서네요, 프로듀서. 작사가 프로듀서는 아니고 줄. 그냥 제가 원래 뮤지컬 대본을 썼어요. 뮤지컬 대본을 쓰고 주변에 그 뮤지컬 음악을 만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 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세 동생이 다 노래패였거든. 그래서 걔 셋을 데리고 노래를 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아까 결국 그래서 골목길 34호 가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재즈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싱어게인이 다른 프로그램이랑 좀 다르면서도 뭔가 독특한 거는 이 무명 가수들이 그냥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편곡이 가미돼 본인 색깔이 들어간 그 노래를 재해석해서 부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캐릭터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메이크라는 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라는 건데 또 뭐 그걸 좀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왜요? 언론사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요? 요즘에 복고가 많은데 리메이크가 많은데 이게 창작의 고갈이나
뭐 이렇게 좀 안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럼 되게 그 덫에 걸려들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지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리메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잘못 리메이크를 하거나 편곡한 사례를 자꾸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데 사실은 싱 어게인을 보면은 아 리메이크나 재창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편곡하는 수준이 음을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 장르 자체를 바꾸는. 그러니까요. 색깔을 아예 다 입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싱어게인의 다른 점인 거죠. 그거는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그 장르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서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그냥 예를 들면은 그 트롯 가수가 갑자기 뭐 이제 발라드를 부른다든지 랩을 한다거나 예, 뭐 보컬 트레이닝 좀 받아가지고 그런 수준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메이크도 아주 훌륭한 창작의 한 방법인데 그렇죠. 그 어설프게 리메이크를 하는 그런 일종의 실험이나 도전하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그렇죠. 작업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기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평론가들 메꿔줘야 되는데 평론가들한테는 마이크를 어떨 때 들이대냐면 자기네들이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 전화 한 통화로 끝내는 그런 취재 방법이 너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전화는 평론가님한테 오죠? 저도 김원식 평론가도 많이 봤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싱어게인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어떤 몇 호 가수의 무슨 노래? 뭐 저도 엄마의 딸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엄마와 그런데 딸? 그 엄마와 딸에서 64호 가수 있죠. 놀랍더라고요. 어떤 부분?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렇게 70, 80시대 정서를 그때 가수보다 더 잘 소화해서 부르다니 굉장히 담백하고 깨끗하게 부르는데 말로 못할 그런 감동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노래들 정말 방송에서 오랜만에 듣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진짜 기교하면은 너무너무 돋보이는 팀이 있었는데 위치스. 위치스 제가 정말 좋게 본. 그러니까요. 네. 그 위치스 무대 끝내줬어요. 좀 약간 비슷하세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저 34호 가수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위치스에. 그러니까 기술로 따지면 위치스가 최고였고 노래 진정성으로 따지면 엄마와 딸의 무대가 최고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스는 그 규현 씨가 정말 이 중은 미로틱 노래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된다라고 했는데 완전 대박을 쳤잖아요. 조회수가 거의 100만이 넘었던데. 100만. 맞습니다. 그렇죠? 와. 미로틱 실제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춤도 추고. 네, 제가 그 세대입니다. 원해 원해 이러면서. 아, 여자 노래방 가면 진짜 많이 불러요 친구들끼리. 요거랑 텔미. 아, 맞아요. 많이 부르시나 봐요. 많이 부릅니다. 저요? 네. 아 저도 많이 불렀죠. 고3 때. 네, 고3 때 연애를 가다 갔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생 때. 네.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는 그렇게 차이 나요? 약간 나이를 3-4살 더 줄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스. 네. 위치스 얘기 조금만 더 해줘요. 어떤 부분이 더 감동적이었나? 뭐가 어떤 그렇게? 부분이? 그냥 음색이나 아니면 무대나. 음색도 음색이고 저는 그 주문 노래를 전 신나게만 불렀는데 네. 그렇게 매력 있게 뭔가 섹시하게 바꿨다는 것 자체가 편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두 사람의 대가가 만나서 서로가 그냥 자유롭게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뭐 서로가 서로의 기술로 완벽한 전쟁을 한 판 딱 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거야. 야 노래로 저렇게 싸울 수도 있네. 진짜 대단했어요. 그러면서도 둘이 너무 이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한 거 있죠. 서로를 바라볼 때. 아, 그런 게 멋있죠. 그러니까요. 약간 경쟁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막 슬램덩크 만화 있잖아요. 맞아 맞아. 서태웅이랑 강백호 딱 하이파이브 하고. 오래된 아 사람. 기가 막혔죠. 가사대로 된 것 같아요. 넌 나를 원해. 슬램덩크. 넌 내게 빠져. 나이대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엄마와 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어떻게 그 세영 씨 입장에서 왜냐면 네. 엄마 그래요 세영 씨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좋은 딸이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노래를 듣고 더 감동보다는 뭔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근데 그런 노래를 들을 때 갑자기 궁금해진 건 이런 거를 이입해서 내가 아 울림을 받는 그런 포인트들이 뭘까요? 이 가수가 내뱉는 이 목소리의 진정성 뭐 그쵸. 이런 걸까? 그 사람도 어쨌든 엄마가 있고 그 4호분도 뭐 딸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러나오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즉 양현 씨가 불렀을 때 뭐 굉장히 히트했던 노래이긴 한데 수현 씨랑. 네. 근데 근데 양희은 수현 커플보다 훨씬 더 진짜 엄마 딸 같았어.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둘이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또 서로의 그 툴툴거리는 감정들이 아주 날것처럼 또 나와서 또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진짜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특히 그 엄마로 나왔던 그 가수 이 메토죠 이분이 그 가수분의 그 노래하는 스타일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 노래를 갖다가 나중에 익히다 보니까 꼭꼭 짚어서 가사를 짚어서 부르는 그런 창법을 썼는데 그게 더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말하듯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양한 지금 무대들을 보시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사실 슈퍼스타 K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 쇼미더머니 뭐 진짜 장르도 다양하고 몇십 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랑 이 싱어게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특색이 있고 뭐가 좀 차별화되는 점일까요? 왜 우리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김원식 사실 뭐 싱어게인은 겉으로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알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방송사에 보면은 국민 가수 비스무리한 뭐 네. 그런 프로그램 보면 상금을 3억 원을 걸어요. 네. 근데 싱어게인에서는 상금에 그렇게 연연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돈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를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등장하지만은 심사위원들이 옛날처럼 무슨 독서를 뽑는다든지 또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 뭐 테크니컬하게 뭐 문제다 이런 거라면 대체로 심사위원들이 아 그 노래에 대해 감동하는 모습들이 더 많고 맞아요 예, 더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나의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뭐 일체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스무리하게 오디션이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지고 있던 한계를 거꾸로 좀 역설적으로 한계를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윤도현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무명 가수한테 연습 많이 하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음색을 잘 낼 수 있냐 네. 그런 질문을 오히려 던지는 거 보고 심사위원이 와,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제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일종의 세례식 같은 프로그램이구나. 세례식.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완성된 가수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정한 기호에 의해서 선택되는 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이 될 자격이 있는데 먼저 신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너는 신을 해 이렇게 채택을 하는 이건 굉장히 부당한 거 아닙니까? 딱 찍어주고 키워주면은 근데 그게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고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근데 그 반성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실력으로. 쫙 우리는 그 노래들을 듣고 다 정말 그 모두 다 진짜 넘사벽들이기 때문에 네. 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경쟁을 해서 떨어뜨린다는 건 의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오히려 이름을 떼니까. 떼서 이름을 더 알리게 돼요. 알려주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네. 그리고 오히려 이 이긴 사람이 이름을 더 숨기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 자체가 묘한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오디션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보게 하면서 더 몰입되게 하는 좀 특이한 장치가 그런 있네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명 가수라고 하는 그 어떤 언론이 준 그 네. 프레임을 네. 언론들이 그래도 떼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칭찬합니다. 김원식 선생님 약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야겠게 네. 미디어 네.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JYJ 아시잖아요. 예. JYJ 알죠. JYJ가 어쨌든 이탈을 했잖아. 네. 그랬을 때 그 뒤에 SM이 어떻게 했는지가 그때 이제 막아버렸죠. 예. 네. 그러니까 막아버린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방송 출연을 못하게 뒤에서 이제 힘을 네. 쓰게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럼 거꾸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SM이라고 하는 거대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방송사에 다 나가고 다 꽂아주고 언론에 다 이제 일종의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노래 곡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그냥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정말 실력 있는 뮤지션들 그 분들이 사실은 이 싱어게인에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미디어 매스컬처 시대에 정말 많은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그 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 누가 이거는 반성과 또 이런 것들 해주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싱어게인이 일정 정도 해주는 그런 제의적인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럼 거예요.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그 폐해에 대해서는 지금 권력 구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SM? 아니죠. 지금 SM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없어요. 것이 SM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가져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갖고 와서 자신의 권력으로 쓰는 작자들 그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사실은 이 옆에서 국민 가수 땡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하는 팀이에요. 거기는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르도 다 이렇게 뒤섞어 놓고 거기서 최고의 국민 가수를 고르겠대. 좀 그렇구나.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다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반 이상이야. 왜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심사를 할 주제가 못 되는 분들이. 아 그래요? 누가 나오는데? 네, 그 정도가. 어제 찾아보면 나오는데. 검색해 보세요. 네. 아, 그래요? 솔직히 싱어게인에서도 거기 제이와이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잠깐만요. 심사위원회 어떤 자격 조건을 얘기할 때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는 심사라기보다는 뭐냐면 제일 앞선에서 먼저 듣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시청자의 대표로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앉아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런 측면이 강한데 국민 가수전은 완전히 채널에 명을 받고. 자기 채널에서 충성을 다할 그런 사람을 국민 가수란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 거는 거죠? 예? 어디 거예요 이거? TV 조선. TV 조선 거예요. 네. 아 근데 사실 그런 식의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 어떤 기준을 하게 되면요, 그 심사에 참여사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 얘기 하려 그랬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저는 싱어게인이 굉장히 좋은 게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너가 더 노래 잘해, 네가 우승자야, 약간 그치. 이런 개념이었으면 예, 저는 그거는 문화예술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그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우승한 사람도 지금 어디 있어요? 우승한 사람이 어딨냐고. 심지어는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인기가 있는 경우가 더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팝컬처라는 건 결국 누가 중심이냐면 그 시청자 내지는 국민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 타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들아 주최 측에서 뭐 1, 2등 다, 그 가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싱 어게인도 그런 부분을 이제 더 부각을 하고 역할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거죠. 음악의 대중화 민주주의가 그런 부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뭐 이 레테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못했으니까 떨어뜨린다는 걸 고수하면서 권력을 계속 더 강화시키려고 했던 데는 조작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조작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근데 싱어게인은 조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름을 알려주던 아니면 조금 더 숨기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상품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내놓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외감들을 거기에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이 표시를 해주면 그렇죠. 그리고 상품의 가치들을 갖다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그 소비자들이 그냥 내가 원하면 내가 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요. 그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싱어게인한테 조금 아쉬운 건 이건 제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우승 상금 이런 거를 우승자가 있으면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문화예술재단에 좀 이렇게 힘든 예술인들한테 기부를 하는 약간 그런 게 같이 껴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분들도 힘들어. 그분들도 힘들다고. 그분들도 아니 좀... 그분들이 아니고 JTBC가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나온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이야 그분들. 아 그럼 그분들한테 어? 자체 아니 그분들은 지금 되나? 이름을 알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 여러 그런 지금 무명이라고 하는 힘든 예술인들 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술인들한테 최소한 이제 복지 혜택이나 생활비가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적정 기금을 좀 기부를 하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좀 약간 발전적으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뭐 여기다 다 얘기해도 돼요? 예. 귀속말로 먼저. 네. 왜냐면 사실 아티스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돈을 따졌다 그러면 아티스트 생활 안 합니다. 자기가 작품 활동 하려고 사실 아티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방송이 오히려 권력을 갖게 됐어요. 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터지면서 방송사들이 그전엔 죽겠다 죽겠다 했거든요. 지금 죽겠다 죽겠다 안 해요. 안 하죠. 시청률 엄청나게 올라갔고 또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문화예술이 어려워지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출연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출연하는 경우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문체부는 뭐를 했고 문화시민단체는 뭘 했냐는 거죠. 뭐냐. 맞아요. 어쨌든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많잖아. 그러면 저 대한민국에 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하나 만들어주지 못해요. 네. 아니, 못한다고요? 아, 네. 아니, 그럼 플랫폼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네. 그거 정말 진짜 정부 입장에서 좋은 취지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채널 개설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전쟁은 플랫폼 전쟁인데. 그러니까. 가상 콘서트 플랫폼 하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만들어주면 어때요? 싱어게인 출연자들한테. 그러니까요. 3월 말쯤에 문체부 차관으로 어떻게 가시면 어때요? 아니요, 저는 김성수 TV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관으로 가셔서. 김성수 TV가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아쉬운 거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무명 가수, 이름 없는 가수들, 그러니까 노래가 가수를 삼킨 그런 분들을 알리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네. 약간 무명 가수가 아닌 듯한 분들이 몇 분 나오셨잖아요. 한동근? 한동근이라든지. 아, 그 얘기는 두 번째 2부에서 좀 자세하게 해볼까요? 이게 제도전에 대한 의미, 공정이 무엇인가, 제도전의 정의,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2부에서 진짜 자세하게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공정한 경쟁, 경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동근의 케이스, 요거를 사실 감론을 박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저희가 감동받은 포인트 싱어게인 2에 대해서 저희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올 때마다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요. 이 향해. 커피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미 미쳤어요. 어지러지래요. 빠져듭니다. 김성수 커피. 가만히 있어요 저는. 여러분 특히 설날 앞두고 선물 참 뭐 마땅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건강식품도 그렇고 뭐 좋은 게 있지? 좀 새로운 거 없나? 그럴 때 커피 괜찮습니다. 특히 그분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뜻깊은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김성수 커피는 지금 커피 생두를 정말 프리미엄급들을 잘 그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좋은 기계로 약배전을 해요. 그 이 약배전은 진짜 시간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그거를 균일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배합을 또 합니다. 이디오피아하고 콜롬비아를 잘 배합해서 블렌딩을 해서 최상의 맛을 내고 있는데 지금 드립백 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세트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고요. 그리고 원두 세트. 원두 세트는 좀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집에서 나 이거 뭐 갈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드립백 세트로. 저는 그런 도구 좀 있어요. 사실은 싱싱한 그런 상태를 딱 따서 보름 안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원두 세트는 200g씩 딱 포장해 놓는 거거든요. 보름 안에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지 세트로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각각 세트가 35,000원씩 그리고 한 세트만 하시면 배송료 3,300원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010-8304-2124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가 선물 때문에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들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싱어게인에서 나오는 노래들처럼 좋은 노래 들으면서 딱 눈 내리고 비 오는 날에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그 노래 들으면 나 진짜 기가 막혀요. 엄마 갑자기 눈 온대요. 아 그래요? 딱 맞네. 딱 맞네. 그러니까 엄마의 딸 노래 들을 때 이 커피를 하필이면 먹고 있었는데 눈물이 막 나가지고.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뭔가 좀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아빠와 아들의 느낌도 겹치고 아,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아니, 대사가 아빠와 보면은, 아들은 개그 콘서트 코너 아닌가요? 그런데 대사가 가사가 아들 가사가 네, 그렇잖아요. 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말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는 말이다 좀 이해해다오 하면서 네. 그 속마음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도전에 대한 의미부터 일단 네. 싱어게인이 보컬 트레이너 굉장히 유명한 분, 원래 유명한 노래를 가지신 분,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나와서 이제 노래를 감명 있게 좀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 재도전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재도전이라는 게 불가능한 사회로 세팅이 돼버렸어요. 점점 더. 예. 네. 그래야 처음 도전할 때 완전히 을의 입장에서 도전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세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무리한 좀 어떤 도전들 다 해보겠죠. 권력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 뭐 실제로 도전을 잠깐 미뤄두고 나머지 두 번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우리 평론가님이 대학 다닐 때는 학생 운동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취미에 맞춰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학점 좀 희생해도. 네.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나고 되면 다시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20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언론고시라고 하는 걸 통과하다시피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들어가자마자 프리랜서야. 그러면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진짜 가시밭길이잖아요. 네. 한번 방송에서 뭐가 삐끗 실수했다? 바로 그 다음날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안 줘요. 그리고 거기서 잘렸다? 그러면은 소문을 막 내. 그래서 다른 곳에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사회. 이런 사회에 우리 그 싱어게인은 정말 다시 한번 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그 옥석을 가린다는 것도 딱 조건 하나만 줘. 지금 상업적으로 다시 성공할 수 있느냐 마느냐. 당신은 너무너무 대가지만 상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지만 그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상업적으로도 조금 다가와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재도전의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아, 보면 깨우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는 좀 더 좁혀가지고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겠는데요. 이런 거죠.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수다. 그러면 가수가 처음부터 어떻게 가냐면 유명한 가수, 그렇지 않은 가수로 처음부터 딱 라벨을 딱 찍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유명하다는 가수만 계속 나와. 맨날 유명하다는 가수만 나와요. 사실은 문화예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할당량이 적은데 그나마도 유명하다는 분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방송이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가 올드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 시청자들이 알만한 사람들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젊은 세대도 그 프로그램을 안 보게 되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 계획이 나오죠. 그 세대 입장이나 방송사 관계자들은 자기가 유명하다라고 해서 계속 방송을 하지만 정작 새로운 세대들은 몰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싱 어게인처럼 유명 무명 그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역량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을 다시 부각을 시키면 거기서 젊은 세대도 노래 잘 부르네 라고 해서 다시 또 기회를 얻고 재도전하고 다시 또 그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싱 어게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맨날 나오는 사람의 노래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의 다시 역할을. 근데 그 역할이 이제 많이 나오는 노래를 그 역량 있는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한다거나 다른 장르로 버전업 시켜가지고 새로운 창작을 하니까 문화예술 관점으로서도 개인한테 재도전을 주지만 작품 자체의 어떤 재도전도 가능하다.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천재성이 많이 발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천재성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재해석. 천재성들이 재해석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문화예술적으로도 방송이 좋네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맨날
시청자들이 올드화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드화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불문율이라는 불문율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는. 그걸 좀 약간 탈피시킬 수 있는 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유재석 씨도 그렇고 MC들도 나오는 사람만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오죠. 그게 원래 일본이 일본이 그게 네. 약간 좀 기울어진 이유가 네.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몇 수십 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게 미래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가 일부에서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무명이 아닌 예를 들어 뭐 한동근 또 어떤 그룹이 있었죠? 네. 뭐 유명한 이름 있는 그래도 그런 그룹이 나와서 오빠야 그분도 그분도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나? 무명과 유명의 명확한 딱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게요? 한동근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그 오빠야도 노래는 알지만 가수는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김성수 평론가님이 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유명과 무명의 판단 기준은 미디어에 나와야 되느냐의 문제. 특히 우리가 흔히 인디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인디밴드. 그 인디밴드나 뭐 인디 음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방송사에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명과 무명이 방송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누가 그 기준을 많이 하는 거냐는 건데 사실은 문화예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중심이어야 되냐면 공연장, 콘서트장이 사실은 중심이 돼야만이 문화예술이 네. 튼실하게 기반을 갖고 뿌리내리고 발전을 해요. 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안 되겠네요. 더구나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도 그 뿌리가 굉장히 이제 얕기 때문에 더더욱도 타격을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고 방송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명 유명이라는 단어도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 방송 권력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용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해서 주의 한번 드릴게요. 예. 방송 중에 왜 이렇게 USB를 보고 쇼핑을 하고 계세요? 쇼핑을 하셨어요? 아니 뭐 용산전자 상가 주문을 왜? 주문한 거 아니야. 주문한 거 아니야. 저 이제 감동적인 얘기하고 지금 미디어 비판하고 있는데. 아, 웬일은 조용하신가 했어. 아니 웬일은 조용하신가 했어. 바로 처음이야 처음. 저도요. 이거 바로 고자질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방송에 집중하고 싶어요. 전 여기 재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무명 여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기회를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한다고 편집 안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다 나갑니다. 어,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녀. 어디서 모기가 이렇게 앵겨버려?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김석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재도전에 대한 의미. 아, 무명, 아니, 뭐, 아까 유명, 공정한 유명, 무명이라고 하는 걸 가르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은 제휴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걸 오히려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통수를 때리는 프로그램이죠. 너희들 이 가수 알았어? 야, 심지어 한동훈도 너희 몰랐잖아. 그런 의미에서 한동근 같은 가수를 한 명 정도는 끼워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중에 가게 되면 있죠. 그렇게 제야의 고수들이 정말 넘칠까? 그러니까 이게 시즌2인데 이 시즌 한 4 정도만 돼도 이제 그런 제야의 고수들은 나올 만한 사람도 다 나오지 않았을까? 아닐 것 같은데. 한예종만 가도 진짜 노래 잘하네.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그 청담동만 가도 아이돌 연습생들 노래 아, 청담동 그 부분에선 할 말이 있어. 어떤 거? 그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있어. 네.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다는데 반 동의해요. 예. 왜냐하면 이 근본적으로 싱 어게인의 한계점이 아티스트의 심리를 좀 약간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를 배제했다고요? 네. 아티스트 관점에서? 네. 어떤 심리? 예를 들면 아티스트한테 오디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응모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슈가 프로젝트가 저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수들이 자기가 이제 픽을 해오는 거지. 네. 너 숨겨져 있잖아. 그러면 어떤 컨셉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무대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출연해줄래? 라고 해서 아티스트로 대접을 해가지고 네. 딱 올리면은 네. 훨씬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출연할 것 같아. 근데 지금처럼 그냥 싱 어게인인데 출연해달라 제작진이 바로 이렇게 접근한다면 네. 아, 가수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슈가맨 같은 구도도 이제 실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우리 이유는 뭐냐면 그 시청자들이 이런 개념을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전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되살리려고 하는 푸른 물결 같은 팀도 제가 생각할 땐 전설이에요.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픽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제, 저는 픽을 했는데 그걸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아. 이게 왜 그 잊혀진 문화사로서 중요한지 그거를 설득하는 그거 자체를 관심 있어하는 운동가요가 뭐 그때 그렇게 쓰이다가 사라진 거지 뭐 그거 왜 의미를 둬야 돼? 맞아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MZ세대만 해도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왜 그런 노래 불러야 돼? 지금 남아있는 노래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꽃보다 거. 아름다워 이런 노래 이런 노래가 운동가였어요 원래. 아, 꽃보다 네. 아름다워 네. 이게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동시대를 갖다가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콘텐츠들은 충분히 되살려서 그 의미를 필요할 때 우리가 환기시켜서 써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근데 그런 게 모든 노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슈가맨이라고 하는 접근들은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지나면 소진이 돼서 그 설득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명과 무명의 어떤 그 제의를 네. 이렇게 세례를 하듯이 당신은 이제부터 유명으로 사세요. 그래도 됩니다. 라고 제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최소한 여기에 나오려면은 앨범을 한 장 이상 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앨범을 통해서 또 사전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의미 있다고 인정이 된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무명은 아니. 그럼요. 그리고 또 너무 유명해서 너를 어떻게 무명으로 내가 포장을 하리. 이런 사람 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선을 한동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긋고 있다. 그러니까 상위 맨 마지막 선 한동근. 하위로 따지면은 뭐 그 지금 보면 34호 가수. 네. 뭐 34호가 아니라 저 어디예요? 그 64호 가수. 64호. 이제 막 데뷔한 그 정도. 요 정도 어떤 스펙트럼 안에서 사람이 선택되는 거.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들은 좀 세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게 네.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네. 그럼 한정된 자원이죠, 사실은. 그러면 저는 그냥 출판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뭐 정기 간행물처럼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나요? 전 그런 방식도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즌대로? 예를 들면 무크지 같이 하는 거죠. 뭐야? 무크지. 무크지처럼. 무크지는 또 뭐예요? 아, 그러니까 정기 간행물처럼 뭐 1년이면 1년 네. 뭐 개간지별 해 가지고 뭐 몇 개월 한 번씩 네. 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내가 지갑은 아는데? 무크 쌈지 저기 진행을 하세요. 막지 말고 말을.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자, 무크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비정기 간행물이에요. 어떤 이슈나 주제들이 네. 상정이 됐을 때 그때 발간을 하기로 서로가 약속을 하고 네. 그리고 발간을 하는 그런 비정기 간행물을 만든 그러니까 네. 반드시 이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원이 모이면은 어느 정도 차면은 그거를 런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방송국이 그걸 받아들일까?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런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이거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뭐 미흡한 점들이 많이 노출되게 되면서 그동안 쌓았던 것들도 이제 훼손되는. 그래서 이건 방송에 좀 받아들이긴 어렵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전 정석이라고 방송국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청률 떨어지면 그냥 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랄라 세션이나 한동근이 출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싱어게인 제작진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네. 자신의 철학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름을 떼는 데 있어서의 쾌감 네. 그리고 그걸로 다시 한번 활동할 어떤 힘을 얻는 그런 어떤 감동 이런 게 사라지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문 닫게 된다. 알겠습니다. 네. 싱어게인 자체로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도 잘 고려를 해서 타파를 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한동근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한동근은 요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음주운전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재도전, 그러니까 가수로서 음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재도전을 하게 됐다. 라면서 싱어게인에 나온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 분들 사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 계속 말씀하신 게 네. 이게 몇 호로 딱 규정이 돼 있고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그쵸. 이제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미 다 오픈이 돼 버렸어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오히려 때문에... 무대를 하고 나서도 예. 33호랑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33호가 더 돋보였죠. 찬사를 받고 돋보이고 예. 한동근을 오히려 묻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작진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시체말로 네. 그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서 한 건지는 제가 참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싱 어게인의 정체성에 약간 흠이 간 건 아닌가.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재도전할 기회를 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도전은 그러니까, 재도전이죠. 그렇죠. 네. 재도전에서도 그 의미 있는 재도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분명히 가치 있는 어떤 행동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럼에도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과 충분히 주목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 기대와 또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저버린 사람은 스스로,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스스로 저버린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선이다 한동근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 그럼 한동근은 이해하신다. 거기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 그렇게 얘기될 만한 그 여지들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를 더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존중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무리를 익힌 연예인들을 네. 과연 미디어 매체에 다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김성수 평론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날 질문 받아요. 그렇죠. 무리를 익히는 네. 연예인의 출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중. 시청자가 판단을 하는 그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싱 어게인 2가 완전히 끝났을 때 과연 한동근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좋게 평가를 할까? 그럼 일단 미디어가 노출시키는 것 자체는 찬성하시는 거네요. 근데 저는 아마 한동근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못 받았죠. 예를 들면 형식적인 절차상으로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아마 판단은 미디어에서 불러서 일단은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판단은 네. 시청자가. 그리고 한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만 출연시키는 게 아니고 거의 뭐 60여 명 이상 네. 출연시키기 때문에 아마 한동근보다 우월하게 더 주목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미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한 번 주목을 받았는데. 뭐 1회, 2회 출연시킨 것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다 끝나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작진이 사전에 생각했다 그러면 천재인데? 그런 음모가. 아, 그럼 진짜 그런 노이즈 마케팅은 좀 노렸을 수도 있겠다. 사실 제작진이 그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몰랐겠어? 아예 몰랐을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한번 넣어보고 아마 이제 그 결과를 다 알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근 나온 거. 뭐 저는 그걸 갖다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라는 기본적인 철학들이 네. 좀 더 풍성해지고 또 다양하게 검증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왜 미디어에서 자꾸 무리를 일으킨 가수가 복귀하는 것 이거를 우려하냐면 그 가수가 다시금 명성과 인기를 얻을까 봐요. 그렇죠. 근데 아마 싱 어게인은 한동근을 이제 통해서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연예인들 막 무리가 터질 때마다 잘못한 건 당연히 잘못한 거죠. 너무 잘못한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너무 정치인보다 연예인한테 더 많은 도덕적 책임을 생각하는 묻는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박덕흠은 왜 다시 복귀했죠? 그런 느낌으로. 네. 전희경 다시 서초에 출마를 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던 그 수많은 막말과 수많은 그 기행들 네. 그런 거 다 존중받았습니까? 정치인으로 자격이 다시 검증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인 재구실을 잘 못한다는 건 이런 그러니까. 지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연예인들은 많이 까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연예인이 저는 겉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약자거든요. 굉장한 좀 폭력 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다. 학자잖아요. 사실은 학자들이 가장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세력 같은 건 뒤에 백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은 열외로 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폭격을 한다. 그 연예인도 대표적으로 아무도 보호장치를 해주지 않지만 그렇죠?
타격을 받게 되면 생존 기반 자체를 잃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다라.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또 코로나까지 맞물려서 우울한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정한 경쟁. 네, 사실 이런 경쟁 프로그램이나 뭐 오징어 게임도 어쨌든 뭐 경쟁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는 이유가 저희가 어쨌든 우리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 공정한 경쟁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공정한 경쟁이 뭐예요? 저는요 이제 공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네. 정말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뭐 다들 이제 가수든 뭐든 어떤 그 상황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능력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원식 변호사님은요? 저는 공정이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이제 오지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국민적 공정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은 국민적 공정. 국가가 해야 될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체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발휘시키도록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방송사일 수도 있고 문체부일 수도 있고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가수들에게 어떤 특정 미션을 주고서 거기다 니들이 한번 도전해봐라. 이거는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고 그게 제일 잔인한 경쟁이야. 반문화예술적인 거예요.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니 원래 발라드 가수가 왜 트롯 갑자기 도전해가지고 거기서 뭐 생존적인 게임을 벌여야 됩니까? 그 사람이 원래 발라드를 잘 부르면 재즈를 잘 부르면 R&B를 잘 부르면 그걸 마음껏 너 펼쳐봐. 그리고 판단은 그걸 보는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이 할 거야 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팬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게 저는 국민적 공정이다. 이 룰은 문화예술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정치, 사회, 경제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평론가님 말씀은 이런 국민적 경쟁 그런 내용도 공정. 공정.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로 한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뭐 이렇게 내가 이런 프로젝트 심사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몇 억씩 줄게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심사위원들 돈 벌어주게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회사들 잘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회사 밀어주겠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식 떨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공정한 경쟁, 이 공정한 경쟁에 판을 깔아주는 그래서 모든 예술인들이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 편하게 좀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마련이 돼야겠다 이런 개인에게 맞춤식으로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그 개개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각인 얘기를 하면서 예술 문화 전반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좀 정책 얘기까지도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시각인으로 이렇게 딥한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힘든 예술인들 또 이렇게 힘든 일이 또 갑자기 터질 때 필요한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 아니겠어요? 보장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마땅히 이렇게 찾아보면은 내가 정말 필요한 그런 보장 자산 어떻게 마련하는지 잘 몰라요. 그것도 길어요. 확약도 엄청 길고 맞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지인이나 뭐 혹은 뭐 전화 한번 걸었다가 그럴듯해 보이면 영업당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랬을 때 나중에 가서 보상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을 만나기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냥 들어주신 보험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 불쌍하다고 그분을 위해서 들어준 거지 나를 위해서 들어준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지금 2004년인가서부터 들었으니까 얼마나 됐어? 엄청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고객인데 엊그저께 제가 들었던 얘기는 여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것이 이제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술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의료 기록을 내놔라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를 갈라내고 정말 소비자들과 함께 좀 어떻게 보면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보험 회사들을 찾아줄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착한 보험 클리닉이 아닌가. 전화번호는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24시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만나는 건 공짜입니다. 네. 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저희 오늘 파격수다에서는 이제 싱어게인 관련해가지고 1부, 2부 또 나눠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핫한 문화 컨텐츠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수다 시즌3 오늘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